256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나이가 많아도 치료가 되나요? 65세로 이식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식을 좀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살짝 조금 진행된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나이가 많은 거랑 관련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심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또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다른 치료들을 많이 해보신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해보면은 젊었을 때 적어도 70%까지는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해 오신 자료에 네. 65세 남성분의 네.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례와 함께 저희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려볼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65세니까 상당히 많이 진행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좋아지긴 한데 그 다음이라도 계속해서 약만 먹었는데도 2년 뒤에도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치료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좀 지레짐작을 하고 잘 안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치료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료 효과가 좋은 걸 보고서 아, 이건 나이 들어도 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 심하죠. 네. 네, 68세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치료될까 했는데 약만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치료를 했더니 한 6개월 뒤에는 거의 정상처럼 돌아와서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고 훨씬 젊어 보인다고 하죠. 지금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모낭주사하고 네. 줄기세포 치료, 그다음에 복용약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65세 남성분이었고 네. 마지막 지금 살아보니까 74세 남성분까지 네. 이제 치료 후 네. 3개월, 6개월 통해서 좀 좋아진 사례들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네.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개인만의 건강 상태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신 65세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요즘에는 그렇게 나이가 많다라고 보기에는 60대가 조금 그렇죠. 젊은 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치료 효과가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치료 계획 참고하셔서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다음 주사 방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낭주사 치료법인데 PRP 줄기세포 알아봤고 이번에 이제 모낭주사예요.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아까 PRP는 자기 피를 뽑아서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준비된 약을 모낭에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약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약입니다.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여자냐, 남자냐, 젊으냐, 아니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냐, 최근에 빠졌느냐, 좀 더 오래됐느냐, 네. 또 두피 상태가 너무 딱딱하냐, 좀 더 이제 부드러우냐, 이 따라서 다 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갖다가 머리카락에 줘서 첫 번째는 영양 공급이 잘 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영양 공급이 잘 되니까 아무튼 좀 굵기 잘하게 도와주겠죠. 그다음에 이미 가늘어져 있는 것도 굵게 해주지만은 안 나고 있는 데에서도 좀 더 두피 상태가 좋아지게끔 이게 도와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PRP 줄기세포는 이제 나의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가지고 놓는 주사고 모낭 주사는 이제 약품을 제조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모낭에다 놓는 주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 뭐 약물이나 주사나 뭐 이런 치료법도 있지만 가장 흔하게 우리가 좀 대중화된 치료법, 대중화되게 좀 사용하고 있는 것 바로 탈모 샴푸가 아닐까 싶어요. 네. 뭐 탈모 샴푸 광고도 많이 하고 많이들 네. 쓰고 있는데 탈모 샴푸가 효과가 있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심리적인 건 도움이 됩니다. 아, 심리적으로만. 네, 근데 실제 치료에는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약품이 아니죠. 네. 약품이 아니고 보조적인 겁니다. 네. 치료의 보조제인데 이걸 갖다가 치료제로 이제 오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인을 하다 보니까 이걸 장기간 쓰게 되죠. 장기간 쓰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아, 탈모 치료 안 되나 보다 하루 벌써 실망을 하게 되죠. 네. 실망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치료합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걸리는데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닌데 아, 나 탈모 전에서 샴푸 썼는데도 안 됐어. 이렇게 자꾸 느끼게 되다 보니까 더 치료에 거부감을 해야 되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료에 바르는 약도 있습니다. 바른 약도 실제에서 6개월 정도 했을 때 한 10%, 7, 8% 정도 효과가 있는 건데 약도 그런데 이건 샴푸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일종이니까 그만큼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근데 그걸 기대를 자꾸 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모자라게 되고, 그다음에 더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다 보니까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레짐작을 하게 되니까 그다음 치료가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치료 상태가 아주 나쁠 때, 쉽게 말해서
각질도 좀 많고 비듬도 많아지고 네. 많이 가렵고 이럴 때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 정도로 하고 치료하고 같이 해주면 도움이 좀 더 되겠죠. 어.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권해드리고요. 가능하면은 치료는 치료들을 하면서 이런 보조적인 걸 조금 더 도움을 받으면은 이 샴푸도 제대로 된 원래 가지고 있던 역할도 할 수 있고 쉽게 말해 이거 치료 안 돼라고 하는 어명도 벗을 수 있죠. 샴푸나선 조금 도움이 되는 거다. 보조적인 거다라는 걸 알고 치료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좀 궁금해지는 게 그 네. 드시는 그 식품 중에도 검은콩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이건 어떨까요? 네. 검은콩을 먹는 이유는 에스트로겐 성분이 비슷한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에스트로겐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약간 반대적이니까 될 것이다 하는데 그것이 호르몬으로서 역할 하려면은 하루에 한 가마씩 먹어야 될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야 될 거예요. 그만큼 그렇군요. 먹는 거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강식으로 검은 콩이든 흰 콩이든 건강식으로 콩을 많이 드시는 건 권장할 만하고요. 네네. 이걸 갖고 머리카락이 나겠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아마 실망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기존에 여러분들 하시던 그 뭐 탈모 샴푸나 아니면 검은콩 드시는 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제 보조적인 치료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든지 이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조기에 좀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빠르게 좀 탈모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어떻게 좀 실제로 탈모를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됐는지 사례와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 어떤 분인가요? 네, 이분은 이제 남성이신데 30대 분입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 지금 보시면 밑에 사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없어졌고 붉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치료를 하시면 6개월만 하더라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하도 탈모가 심하니까 이제 이게 짧게 자르고 계시는데 이마 라인도 많이 살아나오고요. 뒤쪽에 보면은 정수리 부위도 머리카락이 많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30대네요. 네네.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유전적인 경향이 좀 있는데 조금 빨리 시작한 사람도 그러게요.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은 18세나 20세 사춘기 이후부터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 이런 경우에도 30대인데도 정수리가 많이 흉해 보이는데 네. 6개월만 치료하더라도 거의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메꿔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분은 이제 3개월 만에 네. 많이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40대지만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면 대부분 아마 이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치료를 하시면은 6개월 전에 거의 다 돌아왔고 9개월에 거의 예전처럼 다 돌아왔기 때문에 네. 이식을 하지 않아도 이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30대에 사실 이제 저 정도로 좀 탈모가 진행이 됐으면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정말 극심하셨을 것 같고 거의 뭐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을 정도로 좀 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탈모 같은 경우에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 M자형 탈모 있더라고요. 네. 네. M자형 탈모 사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대체적으로는 남자분들은 M자형으로 보는 것이 보니까 제일 먼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이거 M자 하니까 자기 매일매일 보니까 사실 정수리 같은 거 없으니까 자기 잘 안 보니까 좀 진행된 데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M자는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 3개월만 치료하시더라도 많이 살이 그 선이 되돌아오죠. 이 경우에도 20대인데도 많이 돌아오죠. 그 라인이 금방 내려온 게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도 20대인데 이분은 이제 18세부터 20대요? 예. 18세부터 시작돼서 20대인데도 이렇게 많이 진행돼서 3개월 만에 보면 아주 밑에 작은 머리카락들이 자라는 게 보이고요. 보통 한 9개월, 10개월 되면은 많이 돌아오죠. 그다음에 이 경우에도 여성인데도 네. 남성입니다. 남성. 남성인데도 M자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네. 3개월 만에 많이 메꿔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M자형 탈모가 예전에는 그 남성들의 탈모의 좀 전형적인 그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여성들도 M자형 탈모가 많다면서요? 네네. 네. 여성들도 어떤가요? 그래서 치료하시면 똑같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뭐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네. 이제 기간이 나와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주기로 치료를 받으신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아,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치료 시간을 잡고 가시면 될까요? 한 번 시간에 한 30분 내지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중간에 혹시 뭐 쉬었다가 다시 만나 그래도 괜찮고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탈모 약을 아까 이제 뭐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좀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탈모 약을 복용을 하다가 중단을 했을 때 모발이 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좀 났던 모발이 다시 빠지게 되는지 다시 가늘어지고 하시는데. 다시 네. 빠지는 거죠. 아.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진행되는 걸로서 막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약을 안 먹게 되면 다시 조금씩 다시 또 처음처럼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확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약을 먹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면 계속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내가 탈모 오는 게 70대 됐는데 탈모가 70대는 괜찮아. 네. 대머리가 돼도 괜찮아 하시면 안 먹어도 되는데 내가 70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걸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계속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그 PRP 치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처음에 이제 치료를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탈모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그거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에 두 번 정도. 네. 3개월에 한 번에 두 번 아니면 6개월에 또 한 두세 번 정도만 하고 그다음 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모낭주사도 끝나는 건가요, 치료가? 예? 치료가 이제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모낭주사도 어느 정도 됐다, 6개월 해서 이제 정상 돌아왔다 그러면은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부터 약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 치료 방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유지해주는 거고, 네, 혹은 이제 완료가 될 수도 있고, 예, 예.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약을 계속 먹으면서 6개월에 1년마다 사진을 좀 찍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진행되는 사람은 있거든요. 약을 네. 먹어도. 그때 가서 한 아주 심한 사람들은 2, 3년 뒤에 다시 필요할 수 있고, 보통은 뭐 10년까지도 계속 약만 먹어도 유지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얼마만큼 유전자가 강해서 네. 상당히 유전자가 강해서 탈모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사람은 치료했다 하더라도 약을 먹고 있는데도 조금씩 다시 또 시작을 돼요. 네. 그때 돼서 이제 한 번씩 치료. 그때는 길게 하지도 않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치료하고 다시 또 돌아오면 또 이제 유지 쭉 하고 하다가 다시 또 좀 진행되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도 많아질 때가 있고 네, 그렇죠. 또 좀 힘들 때도 있고 그쵸.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다시 또 탈모가 좀 더 진행될 수 있으면 그때는 조금 더 치료를 더 한 번씩 도와주면 또 다시 젊어질 수 있고. 아,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좀 면역력을 관리해 가는 것처럼 처음에 좀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가 조금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또 좀 보존적인 예. 또 치료도 했다가 이러면서 이제 가지고 가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자체를. 부스트 하듯이 네. 한 번씩 해주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치료의 효과는 환자의 나이나 상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